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교도 천일본문 제409회차 서일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관음전 예불문의 탄백, 일업 흥년제 중에서 고아일심 김영정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지 162페이지, 불교학개론 6권 71페이지, 미륵전 예불문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미륵전 예불문이다라고 하면 일명 우리가 용화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미륵 부처님을 모신 법당을 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심 김영래 현고도솔 당강요화 자시히 미륵존율이 이시힘 기명래 호견중승 수량무공 자시히 자시히 미륵존 여리오 고고도솔 허제반 혼사용화존안 백오건이연법기 자금의상화지인환 와인시민경례. 자, 이것이 우리가 미륵전 예불문 내용인데요.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지심규명례 현거도솔 당강용화 자시미륵전 열애불이다 하면,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현재는 도솔천에 계시지만 때가 되면 용화세계에 강림하실 자시미륵전 여래불님께 귀합니다. 지심규명래 복연중승 수량무궁 자시미륵전 여래불이다 라고 하면,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복락인연 증장하여 한량없는 원만성치 부족하는 자시미륵전 여래불께 귀합니다. 지심규명래 원력장엄 자비광대 자시미륵전 여래불이다 는 것은,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원력 들을 장엄하고 자비로움 광대 원만한 자시미륵전 여래불께 귀합니다 하는 내용. 고거도솔 허재반이요 원사용화 좋은 아니라 백오 고위 현법계 자금 이상 화진 아니라 고아일심 규명정례 도솔천의 높은 곳에 오르도록 허락을 허니 멀리 있는 용화세계 만나 뵙길 원하옵고 빛이 나는 백옥 광명 온복계를 밝히오며 자족은빛 거도함이 티끌까지 교화하니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하는 뜻인데요. 자시미륵존이다라고 하면은요, 미륵보살은 미륵불과 마찬가지로서 즐거움을 준다는 산스크리트 마이트리에서 파생이 된 마이트레야로서 자시보살이라 의역을 하지요. 미륵은 성이고 이름은 아지타인데요, 무승 또는 막승이다라고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 내원궁에 있어 오셨듯이 미륵보살 역시 현재 도솔천 내원궁에서 천인들을 교화하고 계시다가 56억 7천만 년이 지나 아버지 수범마 또 어머니 범마월 사이에서 태어나서 화림원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을 하시고 3회에 걸쳐서 설법을 하셔서 300억의 중생들을 제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때에 용화 3회에 참석을 해서 깨우침을 얻으려는 그런 모임이 미륵 하생사상이고, 이 시간이 너무 긴 것을 알고 미리 미륵보살님이 계시는 도솔천에 올라가서
모시고 있다가 미륵부처님으로 내려오실 때에 따라 내려와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상. 이게 도솔 상생 사상. 모두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방편으로 형성된 사상인데요. 우리 불자님들 깨우침 얻으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V 불교 교육방송 스바 천기도 천일법문 제40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당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